자,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어제 리포트를 내셨던데. 네. 네. 그 세컨 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을 다루셨던. 네. 1라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감염병 자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국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라운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 지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중심이 된 글로벌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들어오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2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일단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좀 더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지표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PMI가 서비스업 PMI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7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왔거든요. 안 좋았다는 거죠.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한다는 부분들이 네.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를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1라운드와 2라운드가 며칠쯤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1라운드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네. 예상보다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네.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는 국면이 2월 초에 마무리됐거든요. 예. 주식시장도 1월 말을 지나면서 2월 초 들어가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예.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라고 보는데 네. 이번 2라운드도 아마 3월 초쯤이 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월 초? 네. 네. 일단은 2월 16일 전으로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그다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감안해서 보면 한 잠복기 14일 정도 전후에 잡히는지 여부가 좀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리고 또 2월 말 3월 초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2월 29일에는 중국 PMI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 중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확인하는 중국 경제 지표거든요. 예. 그리고 3월 1일에는 글로벌 전체 실물 지표 중에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수출입 지표. 네. 그리고 3월 1일 같은 날짜에 중국 2월 제조 PMI가 마킷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네. 또 3월 2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생각을 해보시면 연초에도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네.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네.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면 아마 공포심리 정점을 통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점이 대략 3월 초쯤으로 네. 우리 팀장님은 예측을 네,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게 결국 코로나19로 뭐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도대체 코스피는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충격이 크고 원달러 환율 네. 레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1220원. 네. 그렇게 된다면 2000선 전후. 만약에 오늘 뭐 밤에 마감된 여기에 선물 시장에서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1218원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만약에 1220원을 넘지 못하고 좀 1200원에서 1220원에서 등락을 보인다면 네. 한 2050선 전후가 바닥권이 되지 2050. 않을까. 2050. 네. 그러니까 2000에서 2050선 전후가 바닥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추정하는 모델링 중에 하나가 네. ROE와 PBR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PBR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네. 그걸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레벨에 따라서 지수 하단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ROE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무슨 네. 말이냐면 단기간의 실적이 망가지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다면 2000 하단 아무리 못해도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83포인트 빠졌어요. 네. 지금 2079예요. 네. 어제만큼 빠지면 2000 깨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어제만큼 빠지기는 쉽지 않다.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3% 넘게 급락을 했는데 네. 한국 야간 선물을 보면 한 1% 전후 좀 추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는 2050선 전후에서의 바닥이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오늘까지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면 네. 뭐 단기적으로 2000선을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이제 제가 실시간 채팅 좀 하고 네. 있으니까요. 풋옵션 매수자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네. 그 파생 거래라는 게 실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네. 상품에 대해서 파생이 된 거래이기 때문에 맥도둑 장세가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는 네. 쉽지 않다.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옵션보다는 네.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은 네. 환율, 외국인 선물, 거기에 따른 금융 투자 매매 이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거든요. 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팔고 선물을 매도하고 예. 금융투자의 매도가 추대되고 증권회사에서 팔고 네. 예.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환율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디스카운트하는 변수가 되기도 하지만 외국인 매매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네.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한 선물 매매 패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에서 1220원 수준에서만 좀 버텨준다면 네. 더 급락보다는 2000에서 2050선에서의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을 주로 하기보다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하락의 원인. 특히 미국이 어제 S&P 기준으로 거의 2년 만에 네. 제일 많이 빠진 네. 해고 날이었고 다우지수는 1년 만에 가장 많이 네. 빠진 날인데 물론 나스닥은 더 낙폭으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과연 코로나 때문에만 빠졌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어제 새벽 오늘 네. 새벽에 계속 네.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집 표의 악화 네. 플러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네, 부담감 네. 같은 것들이 네.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하락시켰다면 네. 갑자기 다시 들 수 있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일단은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평안한 시장에서 시장이 뭐 무조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밀렸을까라고 예. 생각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연간 전망에서 전략 구강 그러니까 1분기에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많이 선반영을 했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팽배했기 때문에 예. 단기 조정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제 지표들이 좀 흔들리거나 네. 아니면 대선 이슈가 있다면 미국 대선 이슈가 있다면 예.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이 단기간에 크고 굉장히 공포감이 큰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없다면 시장은 상승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반기 좀 약세를 보셨어요. 이게 네, 네. 그 이유는 뭐 만약에 코로나19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생각보다 빨리 예. 정상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1월 FOMC 회의 이후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러면은 단기간에 왜 어제 그렇게 급락을 했을까? 잘 따져보면은 지난주 후반에 연준 2인자로 가는 부의장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PMI 지표가 안 좋았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 없다고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금리 그리고 양적화는 더 할 거고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밸류에이션은 더 확장될 거야 라는 생각이 이거는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와 맞물려서 코로나19가 지금 2차 확산으로 가는지 맞는지 네.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맞물린 영향이지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진다, 추세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는
해결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2000년 이후에 11번의 감염병 공포가 있었습니다. 네.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요. 이게 6개월, 1년 이상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제는 개발되고 그리고 백신은 개발될 겁니다. 그리고 WHO에서도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3주 내에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네. 돋보이게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 더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감염병 공포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로 가고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는 가장 기저에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치료제, 백신 개발될 거고 그리고 또 날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좀 제어될 거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공포감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경제 지표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초를 좀 더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경제 지표 일정들이 2월 29일에 3월 2일까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무난하게 통과하면은 시장은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은 2월 3일 날 외국인이 대거 사면서 또 중국 당국의 그 부양적인 조치들 그리고 금융 완화적인 조치들이 약발을 먹여서 어제도 사실 상하이 네, 인덱스 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면 뭐 오른 거라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우리 시장 대비하면.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이라면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니까 통제를 해서 뭔가 정책을 하면 임팩트가 네. 시장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공매도 금지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과 미국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립서비스 정도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봐야 중앙은행에 돈 좀 푸는 거 이 정도밖에 네.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제도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다우지수나 나스닥의 차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기술적인 분석들을 CNBC에서 나와서 하는데 네. 하방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군요. 네. 네. 이동평균선 같은 걸 이렇게 볼 그렇죠. 때에 네. 그래서 더 두렵다. 저는 이게 중국은 재밌는 게 지금은 정상활동을 한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진핑도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주재를 하고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중국이 정상화되면 네. 거꾸로 중국 때문에 경기가 망가진다라는 심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3월, 2월, 3월 경제지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중국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낙폭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도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잡게 네.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1차 하락할 때는 중국 때문에 경기 망가진다. 예. 2차 하락할 때는 유럽하고 한국 때문에 경기 망가진다. 다 예. 망가진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재가동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과거 그랬듯이 중국 경제지표들이 좀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유럽하고 미국, 한국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부분들과 중국이 이제 경제가 올라온다는 부분들이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안 좋다라는 전망 하에 시장이 폭락을 했다면 점진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 지표가 더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시장은 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가요? 네. 그리고 또 유럽이 안 좋은 거는 바이러스 확산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망가지면 유럽이 망가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면 유럽은 안정을 찾아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공포감이 물러간 뒤를 본다면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돈은 더 많이 풀렸고요. 중국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은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클라리다 같은 언급이 더 이상 나올
나오지 쉽지 않죠.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추경을 할 거고 재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할 거고요. 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양해를 통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을 거고. 예. 그러면은 지금은 공포심리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하고 뭐 GDP 성장률을 2%포인트 떨어진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공포감이 지나게 된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우한만 네. 바라보고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네. 야, 이렇게 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망가지네. 네, 네. 이 공포가 있었는데 네. 의외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굳건하게 버텨줬고 중국 시장이 안 빠져버리니까 네, 그걸 또 네. 어떻게 보면 버팀목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중국 이외에 비유적 집적도가 높은 공업 지역으로 퍼졌단 말이죠. 네. 한국, 이태리. 이게 네. 이제 이태리 네. 북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완연하게 이제 확진자 수가 그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그렇죠.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사실은 이쪽은 메디컬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보다 훨씬 더 네. 인텐시브 케어가 가능한 맞습니다. 번역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썼지만 지금은 공포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격이 없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예. 공포감이 크고 지금은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경제 지표도 당분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충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격이 공포감이 사라지게 되면 남아있는 건 유동성, 정책, 경제 지표의 V자 반등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분기 이후부터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2분기 하고 후부터요? 네, 2분기부터. 그러면 3월 초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스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거기에 대한 공포 심리도 많이 반영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 둘 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러면은 또 어제 제가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네. 제가 어제 제가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트렌드를 네. 보거든요. 네. 한번 여기 청취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구글 트렌드 가셔가지고 영어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시고 전 세계 중국 한국 지역을 좀 나눠서 한번 보시면 아 이래서 한국이 완전히 망가졌고 어제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어제까지 보면은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색이나 트렌드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중국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부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나 공포심리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글로벌도 지금 전고점은 넘지 못했지만 조금 올라오는 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조금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감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자. 도망가자. 이제 망가졌다. 시장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이후에 남겨질 게 뭘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팀장의 전제가 맞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 전제가 맞다고 하십시다. 네. 중국의 코로나19는 급속도로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네. 전제가 맞다면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끝은 보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건 1차적으로만 놓고 보면 내수죠. 네. 그리고 일부 수출 타격받고 조업 증가 네,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주는 중국 쪽이 일단 회복이 된다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을 수 있겠죠. 네.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우리 수출주지 내수주는 네, 아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근데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진짜 최악의 상황, 네네. 전국이 뭐 그냥 막 네네. 이렇게 돼버리는 막 그 아마겟돈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니라면 지수에 대한 그 타격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임팩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확산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지금 2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가 한 80명 정도였다가 예.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820명인가까지거든요. 예. 어제 내일까지 예. 기준으로 보면 단 20일, 21일, 23일, 24일 단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만에 한 5배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10배 정도가 늘어난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한 80%가 대구 경북이고요. 예. 그리고 70% 이상이 신천지와 그 병원 한 군데에서 예. 나온 예. 거라서 그리고 그걸 보면은 진원지 예. 그리고 핵심 지역이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 이걸 모르고 서울에서 발견된 사람을 서울로 된다고 했다면 네, 전국에 산발적으로 네. 그랬다면 예. 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제는 감염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근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신천지 뭐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을 전수조사한다는 등 뭐 이런 쪽으로 좀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폭증하는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한에서 이동 제한을 한 다음에도 일주일 동안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후부터는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서 네. 아마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속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땐 이번 주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적인 측면, 의학적인 접근은 우리가 좀 유보하십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문적인 그쵸. 예, 소양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만 범위를 좀 좁혀서 보면 예,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네. 계신 거죠?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 시장이 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제 버텨줬다면 네. 우리 다 빠졌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우지수 3%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폭락 그리고 오늘 장이 열렸을 때 나스닥 선물지수가 또 빠지고 있다. 네. 어제도 그것 때문에 계속 빠진 거란 말이죠. 빠졌죠. 그런 상황이면 누가 매수를 하겠냐. 네. 그죠? 네. 내가 이 저점을 왜 지금 테스트해야 되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국면에서 우리가 저점 트라이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점 트라이는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죠. 예. 빠지는 상황에서는 예. 우리나라도 빠지는데 그 폭은 좀 제한적일까라고 보는 거죠. 최근 어제까지 합쳐서 3거래일 동안 6% 정도 한국 증시가 빠졌거든요. 예. 미국은 어제까지 합쳐서 한 5% 정도 빠졌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미국과 발맞춰서 똑같은 흐름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더 빠졌어요. 네, 더 빠졌으니까. 예. 그리고 그 더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감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더 빠진다. 어디까지 빠진다. 뭐 포인트다. 제가 말씀드린 2000에서 2050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적이 너무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전후에서 맞춰둔다면은 2000선은 지킬 거다. 2050선은 예. 지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분할 매수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에서 딱 살 거야 나라는 것보다는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마다 한 뭐 3등분을 한다든지 네. 4등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목표하시는 매수 금액을 좀 나눠서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지만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자를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샀어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를. 네. 외국인 물량을 다 받았어요. 다 개인이 다 받았어요. 네. 기관 일부 받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로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국 기업 하나를 꼽으라면 삼성전자인데 네. 이걸 외국인이 7천억 팔았고 네.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아 7천억까지는 아니구나. 한 네. 5천 몇백억 네. 팔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개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IT 예. 대형주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조정받을 때 사는 것으로 인해서 물량을 너무 많이 받았다로 인해서 좀 매물소화 과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등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관건은
외국인 매물량을 다 받았다는 것보다는 외국인은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사겠죠. 그때 내놓는지 여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셨다면 좀 잘 버티시고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지금 현재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외국인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빠진다?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물을 받아서 개인 물량이 나올 때까지 시장 더 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세미나를 다니거나 개인 고객들을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옛날하고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옛날에는 세미나를 가면은 작은 종목들, 제가 잘 모르는 종목들을 대부분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 사야 돼요? 제 주변에도 그런 네. 분들이 많이 늘었더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시면서 네. 이제는 대표주를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셨으니까 대형주라고 못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017년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해서 이게 악성 매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수급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사시고 팔지 않으시면 시장은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옛날처럼 개인이 뭐 떨어질 옛날에는 뭐 투매가 나와야지 올라간다 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을 많이 사시고 조금 올라간다고 파는 흐름이 매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좀 기다리시거나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 때까지 네. 버티고 있다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사면 살수록 시장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지금 현재 많이 보유하신 분들 네.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네. 왜 이렇게 네. 좋아하시죠? 아닙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같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을 그러면 인고의 시간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이런 네. 타이밍으로 가야 될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타이밍은 주도주로 갈아타는 기회다. 아,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를 보면은 시장이 폭락할 때 선방했던 업종들 종목들이 그 다음부터 더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염병 이슈, 감염병 공포가 경제 흐름, 산업 사이클, 주식 추세, 증시 추세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존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기존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반등할 때 추세를 바꿀 때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본다면 확실하죠. 테마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2차전지 여기 플러스 알파로 붙어줄 수 있는 게 시클리컬이 붙어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일정 부분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당이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실적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해서 낙폭과 대주를 적극적으로 사서 크게 시세 차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네. 향후 스텝에 있어서 시장의 추세를 이끌어갈 만한 업종이 뭔가라는 것을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신다면 평상시에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종목을 네. 싸게 살 수 있는 네. 기회지. 맞습니다. 아니,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더 싼 주식이니 네. 이르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말씀하신 그쪽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디테일한 질문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니 아니면 뭐 5G니 이쪽으로 이제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뭐 그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네.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때 삼성전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친구들은 뭐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친구들입니까? 아마 말씀하신 게
종목의 사이즈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 올해 내년 뭐 시장이 좋아질 때 흐름을 보면은 대형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중소형주도 만약에 대형주가 일정 부분 올라온 상황에서 중소형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시장이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대형주들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물론 그 갖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워낙 나쁘지만 않다면 네.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종목들은 보유하셔도 되는데 반도체가 좋으니까 얘도 올라갈 거야. 실적은 잘 모르겠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몇몇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펀드 매니저들하고 어제 통화도 많이 했는데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대형주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사도 되냐 그래서 난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말이 야 근데 내가 매수한 단가는 아직까지 안 왔어 그러면 그럼 매수 단가 깨지면 그때 더 담아라 아직도 저 플러스 권역에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무슨 말이냐 단가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주는 네. 흔들릴 때 강하고 시장이 강할 때 더 강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뭐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얘네들 말고 더 싼 애들을 찾아보자는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 이유가 있지 라고 보시면은 조금은 주도주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이제 빅데이터가 그렇게 반영해서 네. 시장의 어떤 어떤 지식의 총합이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면 네. 우리가 그쪽에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나만의 어떤 전략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지 마라. 네, 특히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글로벌 본다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폭등이 나타나는 대형주들에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시장의 이슈가 어디 있나,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최소한 그쪽의 비중을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주도주 그리고 리포트를 보니까 뭐 경기 관련 소비재도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네. 맞습니까? 경기 관련 소비재 중에서는 유통이나 이런 쪽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 쪽 자료를 보시면은 뭐 섹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시장 대비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거를 언더웨이트나 그러니까 시장보다 비중을 더 낮게 가져가냐 높게 가져가냐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시장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은 주로 IT 쪽을 네. 많이 가져가고 반도체 있고요. IT 네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렇게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뭐 네. 테크하고 제가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들이 저 미국에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헬스케어가 빠졌어요? 네. 그건 이제 샌더스 영향도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샌더스가 이제 네. 만약에 되면은 의료 시스템 완전히 바꾼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슈가 없었으면 미국 대선, 미국 민주당 경선이 혼조를 보이는 게 시장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단기 충격은 크고 공포감은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추세대로 갈 거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지켜보죠. 참고로 요 2월 모델 포트폴리오 리포트 쓰신 거를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는 축소, 소재 축소, 산업재 축소, 경기 관련 소비재 확대, 필수 소비재 확대, 건강관리 확대, 금융 축소, IT 확대, 통신 서비스 축소, 유틸리티 축소,
등으로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네. 네, 경기전력 소비재도 대부분 의류 쪽, 네. ODM 쪽을 좀 비중을 늘린 거지 유통 쪽은 좀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우리 대응 전략을 또 원인을 잘 분석해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